반갑습니다. 제임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싱가포르 리버 크루즈를 타보았습니다. 싱가포르의 멋진 야경과 강을 함께 하시죠. 렛츠고! 티켓을 20불에 끊고 탑승을 시작합니다. 옆에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요즘 싱가포르 정부에서 자국민한테는 100불 바우처를 나눠준다는군요. 모든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자비로 결제한 사람들한테는 먼저 타게끔 안내를 해줍니다. 항상 멀리서만 보다가 드디어 타게 되니 굉장히 설레는데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찍어서 올린 사진 찍을 포인트라든지 자세를 이를 갈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배치된 TV를 보면 싱가포르 강의 역사와 변천사를 설명해 주는데요.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야경을 보고 있겠죠, 당연히. 다른 배들도 보이네요. 뭐 그렇게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관광객 코스프레를 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강을 따라서 발전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강에는 영국 스탠포드 래플즈 경이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래플즈 상륙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 첫 발을 내딛고 싱가포르를 무역의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해가 질 무렵, 구경하기 좋은 곳은 클라키입니다. 클라키의 키는 배를 댈 수 있는 두드란 뜻인데요. 클라키는 싱가포르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한 데이트 코스입니다. 싱가포르 강을 따라서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유명한 식당과 술집들이 이곳에 몰려 있습니다.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보트키라는 곳이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클라키를 주로 방문한다면 상대적으로 보트키는 로컬 사람들이 더 많은 느낌입니다. 클라키는 200m에서 300m도 안 되는 거리에 다양한 펍, 카페, 음식점들이 강가를 따라 몰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클라키보다 한산해서 제가 더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더 플루톤 호텔이 보이네요. 우체국을 호텔로 개조했다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마리나 베이 샌즈와 멀라이언 파크가 나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런지 더운 싱가포르이 선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멀라이언 사자 동상도 크리스마스 때문인지 몰라도 알록달록 빛이 나게 꾸며놨네요. 다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